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ピアノです。今日は秋によく会うJポップ第2XJAPANの TRF です。 この曲を選んだ理由は、この曲は韓国でも20年前か、めっちゃ有名な曲で、中学生の頃かな、中学生の頃みんな歌ってる曲で、初めて聞いた J-POP っていうか、日本の曲で初めて覚えて初めて練習した曲で、この秋にも似合うんだけど、めっちゃ思い出もあるし、ロックバラードで一番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 それで行くわよ。真っ赤だね。真っ赤だね。わあ、クリームだよクリームよ。お、美味しそう。ああ、ヨシキ。진짜 천재죠。진짜。나 이번 학교 요시키 봤잖아。어、そう。어、西武新宿역거기위에서맥도날드이벤트하고。ああ、그래서요시키와가지고어릴때부터맥도날드그대리버거많이먹었다하면서방송하고 실제로 와서 이야기하고 카페 인사한다. 또 쿠폰 다 나눠주고. 요즘에도 유튜브에도 나오시는데 아직도 되게 멋있으세요. 멋있어 그냥. 너무 멋있지. 진짜 저 시대를 그냥 풍미를 냈다고 해야 되나? 연주하는 거 너무 멋있어. 아, 떼창 진짜 너무 들어보고 싶네. 노래방에서 이 노래 되면은 노래 잘하는 거. 맞아. 이 노래 되면 고음 엄청 잘 되는 거. 그때는 고음 잘 올라간 노래 잘하는 거. 산토끼 같은 노래잖아. 이 곡이 되면 넌 노래 잘하는 거. 이거랑 쉬즈곤. 아. 두 곡이 된다 그러면 끝나, 이제 끝. 학교 축제에서도 많이들 하잖아요. 고음 자랑하려고. MC도 맥스 그 이수근이 리메이크 하셨잖아. 근데 그 고음도 노리신 것 같아. 고음 엄청 잘 내시잖아. 기깔나죠. 되게 밑하면은 헤비메탈 할 것 같은데 그 가슴 절절한 발라드가. 와, 그리고 도쿄돔. 아, 꿈의 장소. 진짜. 아, 멋있어. 저 시대에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 밴드지 않을까. 저 시대쯤에 사실 아시아에서 뭔가 요시키 가보면 연주할 때도 그렇고 드럼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곡에 빠져서 진짜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 그 너무 멋있어. 지금도 피아노 그냥 진짜 뭔가 느끼면서 치는 것 같은 느낌 나거든. 자기가 쓴 곡을 이렇게 몇십만 명에 같이 부르면 어떨까. 아,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하잖아. 아, 그럼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지. 사실 뭐 호피라는 술이 있잖아. 기타 히데가 자주 먹던 술로 유명해서. 그래서 한국에 밴드 하는 사람들, 엑스제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그 호피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 엑스제핀 히데 때문에 아직도 관광 명소에 한국 사람들이 호피를 찾는 이유가 그거. 아, 그게 시켜줬구나. 화려하지 않은데 그 안에 뭔가 탁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눈물 날 것 같아. 기타 솔로가 절제된 감정을 담은 솔로 같은데.
어. 이게 지금 음향이 그러면 막 몇십 년 전 음향인 거잖아. 그렇죠. 93년도에. 30년 전이구나. 어머. 그러네요? 와, 대박이다. 30년 전에 이렇게 옷이 저렇게 세련될 수가 있나? 나 요식해요. 지금 입을 수 있어. 나도. 이게 긴데, 길다고 안 느껴지는 이유가 딱 이런 것 같아. 연주, 노래,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계속 가는 느낌을 계속 보게 집중력을 하잖아요. 엑스텝 누르시. 아, 그 가운데 손가락을 이거 하는 것도 있잖아. 어. 오. 되게 간단한 가사인데. 이 나레이션 이거. 너무 시끄러운 치네. 아. 건발 드럼 치듯이 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데. 너무 멋있어. 옛날에 인터뷰를 봤는데 요시키가 원래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대. 그래서 자주 아프고 했었는데 그 음악을 하면서부터 되게 건강해져서 천성의 직업을 찾은 것 같아. 아. 오. どうでしたか? 레전드잖아요. なんかそれを見るとちょっと涙が出ちゃうみたいな、なんか気持ちがあったんですけど、今見たら30年前だったのに、今見ててもう本当におしゃれだし、かっこいいなと思ったし、この秋にちょっと涙が出ちゃうみたいに思い出すことが多くなりました。このレジェンドのバンドを実は本気で見たのは、実は初めてで、 30年前の動画なんだけど全然ダサくもないし、なんかいろんな勉強になる動画で曲でした。ここもう何も言えないぐらいずっとぼーっとしてて見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です。本当にわあ伝説はなんて伝説というかなのことで。 これだと思いますよ。本当にやっぱりレジェンドは永遠に、永遠にレジェンドですよね。そうですよ。わあ、もう今もめっちゃドキドキして、わあ、素晴らしいなと思いました。もう勉強以上になりました。本当に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登録といいねとアラームセット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週も見てくれ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わあ、 대박이다 진짜。